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방이요. 자, 여러분, 제가 볼 컨텐츠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냥 썸네일에 바로 나와 있죠.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유튜브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음 안에 있는 통발을 전기톱으로 자른 다음에 그 통발을 꺼내가지고 얼음 안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자, 우리 보고 형이랑 오늘 성공하자. 지금 보고 형이 사실 5일 동안 컨텐츠를 아무것도 성공을 못 해가지고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표정 보세요, 여러분. 애써 밝은 척. 내가 성을 취해줄게. 아, 역시. 어머니, 전기통 한번 보여주세요. 장난 아닙니다. 어, 형님, 잠깐만. 자, 여러분, 그래서 저길로 바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눈이 쌓여가지고 이게 얼음인지 바닥인지 모르는데 항상 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물이 살짝 얼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어서 갑자기 푹 빠져버립니다. 저희는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어머니, 먼저 들어가 보세요. 네. 얼었어요? 네, 얼었어요. 아니, 이게 사실 투명하면 얼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근데? 와, 엄청 얼었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네. 여기 그렇죠? 이제 뚫으면 돼요? 뚫어서 흘러가지고 저기다가 묶어준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통발 올리는 거. 아, 두 개를 뚫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통발 하나에 두 개. 여기 몇 개 있는데요? 세 개. 여러분, 전기톱이라고 막 갈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음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하다가 많이 통발을 잘라먹어서. 아, 이거를 대충하면 통발을 잘라먹겠구나. 저희 같지 않아요? 느낌이? 네? 저희가 느낌을 어떻게. 야! 와, 물 나오다. 여러분, 저렇게 뚫으면 얼음 두께가 나오거든요. 얼음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부님을 보광이랑 저랑 이걸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험해. 괜히 너무 위험해서 위험해. 사고 날까봐. 와, 얼음 두께 봐봐. 20cm 되겠는데? 아닌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왜 아니지? 오늘도 보광이 영상 실패하는가? 어, 표정. 자, 한 번 더. 야, 저기 옆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기 한 번 더 잘라볼게요. 어, 있다. 줄 있어요, 여러분. 줄을 발견했으면 그 옆에 다른 줄을 또 새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렇게 터치를 해야 돼요. 옆에 거를 또 이렇게 잘라주고 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여기도 아니야. 여기 같다. 여기네, 여기. 아, 보여요? 한 번 더. 자, 어. 자, 과연. 맞아. 저기 매듭 지어져 있네. 네. 이걸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롯데네요. 저기 뚫어야 돼요. 또 뚫어야 돼요? 네. 어부님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어부 지망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부 하지 마세요. 땀 보세요, 땀. 여러분, 어부님 롱코쇼 보고 있습니다. 흰색 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부님, 롯추 어시겠어요? 우와, 야, 이건 30cm 되겠다. 와, 미쳤습니다. 다시 또 필요하구나. 자, 매듭을 풀어주고 다세 잠깐 걸어두고 그물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게 저렇게 다스로 고정을 해두고 여기서 그물을 꺼내는 겁니다. 자. 성공하자. 과연, 이야. 얼음 속에서 나왔습니다. 얼음 속에서. 이야. 참마자 누치. 이게 뭐예요? 이거 옴개구리라고 도깨구리입니다. 눈싸움 말고 개구리 싸움 할래? 일로와! 여러가지 고기 나왔는데 피렘이 나오고 참마자 이거 그거다 줄납자로 근데 납자로인데 더럽게 맛이 없다고 해요. 근데 빛깔이 좋아서 관상어로 많이 쓰인대. 맞아, 관상어로 사가신 분들도 계신다 했잖아요. 여쭤보는 사람 많은데 안 팔아요, 귀찮아가지고. 납자로 가지? 다시 들어가라. 자,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얼음 밑에 엄청나게 차가운 물속에도 애들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크다. 어이구, 우야, 참마자 진짜 크네. 참마자였어요. 누치인 줄 알았네. 누치 같아. 이거는 누치예요? 네, 누치. 이건. 이야, 굉장히 비싸게 생겼습니다. 참마자랑 붕어. 붕어 놔줘야죠. 자, 이렇게 얼음 속에서도 갑니다. 다시 통발로 갔는데 왔어. 자, 요거는 피레미. 근데 정식 명칭이 피라미드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도 첫 번째 통발에서 20마리 정도 나왔거든요. 요 정도면은 준수합니다. 세청가든에서 뭐 충분히 팔만하고, 그죠? 매운탕. 근데 민물에 얼음 어부는 없죠? 없어요. 미친놈이지. 이러고 누구한테. 그럼 겨울에는 안 하세요, 아예? 쉬어요. 아, 그리고 또 고기가 겨울치거나 많이 든 건 아닙니다. 재작년에 진짜 미쳤죠. 한 통발에 300마리씩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잡혔어야 되는데, 아. 그때 댓글에 들으시겠죠. 니가 다 잡았잖아. 예, 사실 어부님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거나 이런 거나 다 방생합니다. 자, 어부님이 저렇게, 어이구, 엉덩이에서 뭐가 나오시네. 여러분, 저랑 보고 형아, 저기 고드름 좀 키울게요. 방금 어렵겠지? 아까 두께 봤잖아. 따따따, 발로 차. 손으로 못해. 오, 뭐야? 어때? 맛은 없다. 형, 여기 먹어. 어부님? 어부님! 이거 드세요. 이거 뭐야? 드세요. 드세요. 안 돼요. 딱 걸려요. 선물이에요, 선물. 바닥에 떨궈봐. 오, 이게 뭐라고 재밌냐? 야, 눈싸움 할래? 우리 계속 끓네.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목 맞을 때 저 여기서 목 축여요. 약간 모자란 텔레토비 같은데? 나 한번 먹어볼게, 물. 자, 여러분, 생존을 하려면 이런 데서 물이 떨어진 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
야야 야, 너 노딱인데 이 정도? 여기 물이 떨어진 거 줄줄이야. 요거를 먹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 이거 뭐야 형님? 맛있어. 어, 이거 삶의 지혜가 있네. 뭐야? 지혜. 이게 뭐야? 오, 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데? 어, 아니 꼭 그렇게. 아, 수영 물총 사줄 거? 아, 나한테, 야, 나한테, 야, 이 안경에 다 꼈어. 어, 근데 이거 바다 포도 같지 않아? 약간? 먹어봐, 먹어봐. 어, 그래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유튜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다 먹었다니까. 깨먹을 수 있어요, 언니? 응. 오, 맛있어 보인다. 이빨 조심하세요. 괜찮다니까. 와, 어때? 너무 시원해. 진짜로 그거 먹어봐. 먹어도 된다니까. 여기, 여기 먹어, 여기. 바다 포도 있는데. 아, 여기 맞아? 아이씨. 여기 고기 안 잡아? 아, 고기 잡자.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고기 잡을게요. 아, 다 썰었다. 와, 저희 놀곤 사이에 구멍 뚫린 데가 다시 얼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요? 다시 잘라야 돼. 다시 잘라야 돼. 자, 어머니 마저 떨어지신다고 합니다. 플라이어 가래! 나와라, 제발, 많아라! 오, 어이, 저 크다, 크다, 뭐야? 아유, 누치예요? 누치야. 누치 가야죠, 가야죠. 조금 가져가야죠. 누치에서 어죽하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다 가져가야지. 요건 살려줄까요? 네, 살려줘요. 또 뭔데? 붕어, 붕어. 자, 여러분, 통발 두 개 요만큼 나왔거든요.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또 다른 포인트로 이제 가볼 건데, 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보트를 챙겨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고, 요 배를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무보트를 타려면은 복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복장이요? 에? 어디 가시? 어부님! 어부님! 뭐예요? 로딱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우와! 우와! 아, 어머니 혼자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는요. 차 있어요. 아, 있어요? 어, 빨리 빨리. 아, 나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나 작년에 엄마. 됐어요, 나오세요. 어, 우리 언니 어디 있지? 언니, 언니, 언니. 개년아, 말 잘 들으라 그랬지. 너 여기 마리아나 아직도 키워? 마리아나, 아니, 아니. 내 망토 밟지 마. 자,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딱 셋이서 이런 복장으로 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엔 다른 복장. 어부님 엘사는 사실 고유명사 느낌이고 다른 복장으로 저랑 복을 좀 준비를 해. 너 뭔데 근데? 나 몰라. 무슨 빨간 망토 마리아나. 무슨 야, 오픈, 야, 오픈 숄더 아니야? 이거 사실 오픈 숄더가 아니야. 얘 뒤에가 안 다쳐요. 야, 안 잠겨. 아, 살찌피 하지마. 그래가지고 저희 요 상태로 배를 타야 됩니다. 타야죠. 안에 근데 다 뭐 속바지 같은 거 입었어요? 예! 나 입었어요. 나 안 입었어. 자, 여러분, 이 상태로 바로 한번 배 타러 가볼게요. 가자! 가자, 안 돼. 짐 가지러 가야겠다. 가자! 가자, 전기톱 들고 가자, 전기톱. 전기톱 어디 있어? 언니, 언니 머리가 왜 있다고요? 헤비메탈, 요새 락 동아리 들어가지고. 요새 이거 하잖아. 언니 일어나 빨리, 팬티 보였어. 근데 너무 춥다. 와, 진짜 형 다리 레이스가 진짜 미치겠네. 어, 진짜 내려갔다. 언니 난 어때? 야야야야, 노출하지 말라 그랬지 언니가. 진짜, 아니 언니 여기 골만 보여주는 거야. 야, 이러니까 아, 남자들이 꼬이지. 아이, 거참. 어제 걔도 내가 추배를 뺐어? 아. 그럼 안 돼. 너 딱 먹어, 임마. 에서 언니 빨리 오래. 아니면 전기톱으로 썰어버린대. 빨리야, 뒤집을 시작. 다시 타. 언니가 마지막으로 탈 거야? 당연하지, 내가 밀어야 되니까. 아, 밀어야 되니까. 빨리 타봐. 그럼 언니, 나 헌팅하러 가려고 이쁘게 해야 된다고. 알았어, 폭탄 제가 해줘. 언니, 예쁜 척 한번 해줘. 언니 여기 검은 것들 뭐야? 마리아나야. 언니도 키워. 너가 넘겨줬잖아. 맞아, 내거 여기 있어. 이거 뽑아줄게. 뚝 표. 씨발. 오예.
언니 왜 가슴에 소리 나? 호르몬 조사 잘못 맞았구나. 언니. 언니 왜? 여기. 오! 야 우리 편집자님들 월급 더 줘야 되겠다. 우리 편집자 여잔데. 아 죄송합니다. 야 무슨 북양아를 들이겠다고. 우리 통발 하나만 하자. 좋아 좋은 생각이야. 내가 밟은 데만 밟아요. 아 착해 역시. 밟은 데만 밟아요. 어어. 와 개춥다. 뛰어야 돼. 안 돼 언니 뛰지 마 무서워. 내가 저랬어? 저 언니 저기서 또 저러고 있네. 아니야 또 온다. 빨리 와. 나 이런 거 뭐 할지 모르는데 힘 없는데. 야!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자 여러분 지금 뚫었거든요. 얼음 붓게 봐봐. 와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더 빨리 꺼져. 와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유튜브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자 언니 가자. 언니 화이팅. 와 유튜브 안 해. 보여 보여? 오케이. 내 리발 여기야. 언니 왜 이렇게 예뻐? 예쁜 척 한번 해줘. 아 형만 아니었으면 바로 멍들었다 지금. 야 남자들이 왜 좋아지는 줄 아냐? 나처럼 생겨야 돼. 아유 이씨. 야 서 있는 것도 괴롭겠네 진짜로 보고요. 다리 잘 빠진 거 봐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요 복장을 그냥 작년에서 이렇게 재밌게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언니들. 너 조회수 몇 나왔어? 아 저 한 150만 정도 참 좋아해 주신다 보네. 형님 몇 나왔어요? 3만인가? 형은? 아 5만. 제가 오늘 봤어겠습니다. 그럼 150만 나왔으니까 보여드릴 것도 보여드려야죠. 야 잠깐만 어? 너 근데 옛날에 비보이 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언니 여기서 나 그거 하면은 개 X돼. 비보이 스텝만 보여줘 스텝. 가장 기본 동작이 이 스텝이야. 오 야야 상큼하다 상큼해. 엘사 언니도 비보이 출신이라 그랬는데? 나는 못했었어 옛날에. 오이 언니 오 언니는 스트립쇼 출신이었다는데. 언니는 스트립쇼. 아이씨. 와, 왜 수발이었냐? 아 얼음치, 야. 저거는 천연기념으로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 이거 참마자 저 피레미 빼고는 요거는 다 얼음치입니다. 천연기념물이죠. 자 얼음치를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어 이거 추운가 보다. 자 여기 언... 보면은 뒤에. 야! 언니 개구리 먹어. 어. 자 개구리 방생할게요. 수컷이네 소개팅해 빨리. 이게 뭔데? 개 참마죠. 참치야. 이 꼬리를 보면 이렇게 점박이 같은 거 보이죠? 언니 갑자기 어? 왜 존댓말을 써? 언니처럼 해야지. 언니들 이거 보면은 점박이 있잖아요. 이게 참마자라고 해서 참치입니다. 수컷이래요. 버거 형이랑 이따가 저기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늘 쟤야? 자 그럼 언니 얘네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아무튼 오래 못한 애들. 오래 이거는 뭐야? 돌고기 아니야? 이게 돌고기?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돌고기라고 해. 내 스타일이네. 아씨 X 같다. 오늘 진짜 리얼이 안 나오네. 얼음치는 싹 다 살려줄게요. 잘가 기념물아. 잘가. 자 여러분 이거 싹 다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가 너무 멀다. 보트까지 뛰어가야죠. 배로 복귀 먼저 타. 와 저 언니 드론즈 벤치 괴롭겠네. 어 이 언니 벤치 사이로 뭐가 나오네. 먼저 내려줘. 언니 여기 좀 얇다. 보여 돌을 밟아야 돼. 돌을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아 그러지 않아. 빨리 다리 물 빼 언니. 다리 동상 걸려. 여기는 단탄강이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거든요. 언니 언니 할래? 언니야 색깔이 좀 이상해. 야 언니 괜찮아? 이 언니가 근데 주짓수를 배워서 생각보다 몸이 단단해서 괜찮아요. 얼음보다 단단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가가지고요 옷을 갈아입고 먹을게요. 요 꼴로는 절대 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장모님 장인어른 싹 다 보시는데 쇼벨.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상남자 모드로 했습니다. 욕 한번 박아. 리발. 욕 한번 박아주세요. 러츠.
자, 그래가지고 이걸로 오늘 뭘 만들 거죠? 또 추위에 떨었잖아. 스프하고 최근에 유행하는 휴게소에서 파는 거 있잖아. 소떡 소떡? 아니 물떡물떡. 몰라? 왜? 물떡물떡? 아니 물떡물떡 아시죠? 물떡물떡 알죠. 뭐예요? 물고기 떡볶이 떡 아니야? 맞아요. 꼬치에다가 물고기랑 떡이랑 해가지고 요거를 싹 다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질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잘 못해가지고. 전기톱이랑 비슷해요. 네, 그죠. 살도 위험해요. 좀 작은 게 좋거든요. 그죠,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런 녀석들이 바싹 튀겨야 또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만 딱 지금 빠르게 손질할 건데 민물고기 손질 3초면 됩니다. 3초요? 네, 3초. 보여주세요. 비닐 까는 것까지? 당연하죠. 아, 그럼 아니에요. 비닐 까는 거 빼고만 보여주세요. 자, 비닐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민물고기들은 디스토마라는 게 비닐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비닐을 까줘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 해주세요. 네. 시작. 끝. 우와! 오, 2.89! 우와, 진짜 끝이야? 우와! 그쵸? 와, 잠깐만. 예, 네, 왜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3초네.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한 번만 다시. 준비, 시작. 끝. 느낌 났어. 어디 보세요? 없잖아요. 한 번 더. 자존심 스크래치 났어, 지금. 아니, 이거 1초 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1초 때 끊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시작. 절었다. 잠깐만, 다시. 열받았다. 기네스 올라가고 싶다. 준비 시작. 끝. 우와! 1.79! 미쳤어! 근데 이거 한번 열어봐요. 한번 진짜 없어. 이런 거 없는 거야. 이거 검은 거는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는 막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없어요. 진짜 저 불의 아니에요? 없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난 못해. 한번 해봐. 몇 초 내놔. 자, 언덕 한번 보여줘. 근데 솔직히 나보다 엄마가 더 잘해. 엄마 몇 초예요? 0.5초겠죠. 엄마.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런 느낌? 아. 살짝 휘게 한 다음에. 아. 시작. 끝. 오, 3.9초. 괜찮네. 뭐야? 아니, 봐봐. 없어요, 없어요. 신기한 게 없네. 하나 더 해보자. 이거. 약간 자존심 구겨졌다. 아니, 이게 약간 좀 그러네. 근데 나 생각보다 빨랐어. 시작. 끝. 오, 3초 안 됐어. 예, 잠깐만.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오는데. 몇 초예요? 아싸, 2.18. 네. 마지막. 요번에 진짜다. 아, 요번에 진짜. 시작. 끝. 아니, 뭐야, 야. 손을 움직이고 있어. 야, 이미 먼저 움직이면 어떡해. 유튜브 아니랄까봐. 보고야, 별로 와. 저런, 근데 이 형이 또 이런 거 은근히 못해요. 시작. 옆면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그렇지.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다 갈란 거고. 시작.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지도는 소리 나는데. 아니. 시작. 끝. 2.8. 야, 불에 뭐야. 아니, 살아있어. 이거 물에 눌려 떠있어. 자, 여러분들, 이게 내장 속에 불에라고. 물고기가 뜰 수 있는 걸 불에라고 하는데, 지금 불에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먹어도 돼. 이거야? 먹어봐. 껌이야. 아니, 뭐야. 아까 그 옷 입었으면 먹었어, 이 언니. 당연하시야. 자, 여러분, 손질 당한 거는 여기 소쿠리에 잠깐 넣어두고. 형님,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당연하지. 빨리 해. 눈치를 잘 봐야지, 형님. 잘 보세요. 아니야. 어머니, 여기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아니, 안 좋아. 웍 그렇지, 뭐가 좋아? 보고는 또 여기 랄근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컴퓨터가 집에 6대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쉬어주고. 나라마다 달라? 이제 뭐 해야 되죠? 수분을 빼줘야죠. 그래서 수분을 하나씩 이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덮어서 꾹꾹 눌러주세요. 형, 너무 세게 하지 마, 형. 랄근 때문에 다 터져. 언니라고 해줄래, 언니? 언니. 언니한테 랄근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 야, 정성 봐라. 보공이 좀 자상해요. 저렇게 하나하나 이 언니 봐라. 이 언니 손끝 봐라. 됐어요.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저도 손끝 하거든요.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좀 오래 걸리는 스프부터 한번 해볼까? 아, 좋아. 아, 좋아. 잠깐만, 이거 좀 깨끗하게 닦고. 형님, 왜 안 하세요, 근데? 아, 맞다. 아, 대신에 이게 걸렸어. 스프는 그냥 이 스프 넣고 물 넣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형님, 물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빨리 해요, 이거 카메라 보고. 네. 괜찮아? 카메라 봐야 돼, 카메라. 타놓으면 돼. 그러네. 아, 그래? 자, 이제 타지 않게 저어주면서 끓여주면 끝이에요. 자, 스프랑 콘 넣어가지고 같이 끓일게요. 언니 조심해. 우와. 그리고 국물을 빼야 돼. 오. 형님. 네? 준비되셨어요? 이거 내려가면 뭐 있잖아요. 몰라. 지어내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항아리로 제가 좀 창피 좀 봤거든요. 잠깐만, 천천히 해요. 하나, 둘, 셋. 치르르. 좀 내려서 죄송해요. 아까 언니 나왔는데. 치르르. 단어야, 단어. 오, 야, 이거 맛있겠다. 뿌리야!
올려버려. 자 이제 저게 끓이는 동안 물떡물떡 해주세요. 또 많이 해봤지 이거는. 저희가 또 로챙이를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 떡도 산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리고 하면 이렇게 쭉 잘 껴져요. 얘는 뭐예요 물고기? 참마자. 참마자. 아, 참치예요. 얘 나름 소개팅할 뻔했다는구나. 바로 죽였네. 이거는 그러면 참떡참떡이네 맞죠? 참떡참떡. 참떡참떡. 얘는 뭐예요? 얘 뭐예요? 이거는 갈견이. 자 다음 무슨 신식? 얘 뭐예요? 뭐예요? 피피. 피피피. 아 피피피피. 야 이거 말 빨리 생각하는 거 어렵다. 피떡갈떡. 참떡참떡. 오. 피떡갈떡 참떡참떡. 자 요렇게. 이야 여러분 피떡갈떡 참떡참떡입니다. 형 근데 그 약간 그분 날 맞네. 뭐? 왕간다씨. 오빠. 왕간. 오빠. 오빠 차 있어? 요새 댓글에 한 명 더 달리더라고. 누구? 종이의 집 조폐국장 닮았다고. 다 됐다. 오 길쭉한데요? 형이 한번 시식해주세요. 어, 예, 예, 시식 시식. 먹어 먹어. 항아리. 어때요? 물이 많아요. 그럼 좀 쫄아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많이 쫄아줬거든요. 자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턴 오프 해주세요. 턴 오프. 어느 순간부터 여자가 됐어요 저희. 아 그니까 큰일 났다 오늘. 아 아니, 그만 그만 이제 돌아와. 아. 워터야. 자 여러분 이제 요 냄비에다가 기름을 다 넣어. 어구 형님 거야? 내 거 아니고 엄마 건데. 자 여러분 지금 다 된 거 같은데 다 된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떡을 한번 튀겨봐야지. 오케이. 오. 떡 진짜 튀김 맛있잖아. 기름을 무서워해서 너무 심한데? 어, 아, 안 됐어, 안 됐어. 이거 되는 거야, 지금. 발발발발 하잖아. 언니, 이거 넣을까? 그래. 오! 못 넣는데. 오, 좋아. 아, 제대로 좋아. 단어, 형, 단어. 그냥 막 넣어야 돼. 이야. 어떻게 해? 왜? 살려. 안 될 것 같아. 형님, 제발. 고치 넣어. 그렇지. 어이 맛있겠다. 그러니까 튀김 한번 들어보세요. 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오, 야, 씨,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누나를 저 이거. 이거 뭐야? 그러면 한번 읽어주세요. 아,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죠? 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떡참. 황도방 이거 한번 읽어줘. 나는 바로 있지. 피떡참떡 니 얼핏떡. 니 얼굴 피떡할래. 자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 해야죠 보고요. 자 마무리는 여기에다가 얘네들 넣어야 돼. 이렇게. 오, 와 진짜 갑자기 개짬밥 됐네. 아, 형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또 형님 또 새로 만든 거 기가 막힌 거 있다 그러거든. 누가요? 아, 형님이요. 내가 어떤 걸? 3일 마법이 있지. 3일. 3, 2, 1. 내 꼬라에서. 뭐라고요? 데코레이션. 나 내꼬 뭐라 그러는데? 나 내꼬추 뭐라 했어. 해봐. 해봐. 하나 남았어. 해야지 또 해야지 이런 거. 간단하죠 이런 거는. 자 2, 1. 부비부비. 자, 여러분 이 떡꼬치 소스를 이런 식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어 반대쪽 무조건 해줘야죠. 근데 잠시만요 소스 잠깐 손가락 치워볼래요? 야 이 씨. 똑같이 소스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사왔습니다. 예, 시뻘건 거 다 똑같아. 맞아요,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가서 한번 추배를 배울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떡 피떡 갈떡 니꼬추랑 이거 뭐야?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피시 수비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잖아. 근데 여기 겉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나 할 수 있잖아. 아, 할 수 있어? 응? 완성되었습니다. 아, 자, 먹어볼까요? 먼저 먹어봐. 장유 유성이가. 우리 어머니. 형님! 아, 제가 제일 먼저 국물. 오우야. 오우, 콘. 오, 오 손에. 형님, 맛있어요? 뭐 하나 빠졌어요.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우리 같이 먹어. 아니? 먹어. 와 진짜 맛있다. 맞지? 어, 꼰 진짜 잘 샀다 이거. 저희가 그리고 계속 추위에 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난 진짜 제일 추웠어. 군대 포함해서도. 내년에 뭐 입을 거야? 추천 받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 먹어볼까? 고기 좀 떨린다. 장유 유서. 예.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야, 이건 진짜 맛있어요? 내가 먹어봤지. 어. 아 근데 스프가 들어있어서 모르겠어 또. 추베르? 와 진짜 맛있어. 거짓말. 진짜? 진짜요? 맛있어요? 한탄강 민물고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쭈팡이는 뭐라 그러냐? 쭈팡이는 아직 안 가르쳤는데? 형이 지금 바로 만들어줘. 아, 3, 2, 1. 쭈팡 쭈팡. 쭈팡. 맛있죠?
맛있다니까. 담백해. 뭐야 개 맛있네. 뭐야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민물고기가 뼈가 하나도 안 느껴지고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어디 민물고기죠? 한탄강이죠. 이 맛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세천가든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놀랬어요. 의외였어. 대가리 이거네요. 대가리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머리가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전 진짜 맛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 맞지? 조합은 솔직히 좋진 않은 조합이었는데. 아 왜 이걸 먹어 하는 조합? 나 진짜 콘 근데 제대로. 자 여러분들 스프 먹을 때 민물고기하고 콘 꼭 넣어서 드세요. 진짜 드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일단 근데 이거 촬영은 끝났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옆으로. 자 이제 여기서 아 요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번에 제가 나이 거꾸로 해서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요거 딱 해가지고 떡이랑 물고기랑 싹 빼갈게요. 냄새 어때? 떡꼬치 소스 같아. 어, 이게 그냥 돼지 불고기 양념 소스거든요.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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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꼬치 소스. 돼지 불고기 양념 소스거든요. 여보게요. 또 왜 무서워? 쭉빵 쭉빵이 충격이야. 제가 우리 쭉빵이가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쭉빵이 좋아할 거야. 나는 근데 쭉빵 쭉빵이 아니고 쭉빵 쭉빵으로 들었어. 하필 오늘 저희가 이번에 코스프레랑 다 비슷하네요. 미안하다 쭉빵아. 쭉빵 쭉빵. 오. 어때요? 와 맛있어요? 개 맛있어요 진짜. 입술 흔들려. 형님 드셔보세요 먼저. 아니, 먼저 먹어.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먹어봐. 그렇게 맛있어? 응. 스프 개쓰레기야. 맛있어요? 개 맛있지? 미쳤네. 그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와 형님 또 까먹었어요. 와 뚝빵 뚝빵. 맞네. 아 진짜 괜찮다 이거. 아니 그리고 요거 튀김도 너무 잘 튀겨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냥 먹어도 얘 그냥 가시가 막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근데 별로 그게 느낌이 안 나요. 그냥 다 씹혀요. 초베레 맛있어. 와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와. 더 맛있어요. 이거 무조건 이거. 야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가시가 좀 느껴지네. 자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절대 못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작년처럼 해봤는데 작년처럼 이번에도 좀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쭈빵쭈빵 하고 끝낼까요?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쭈빵쭈빵 쭈빵 미안하다.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절대 아빠처럼 걔 록 같은 거 입고 너 태어나면 이 영상 지울 거야.